오늘은 6.25 전쟁 72주년입니다. 조국을 위해 목숨 바쳐 헌신하신 후국영령과 참전용사들께 감사하며 안보의식을 튼튼히 다져야 합니다. 최근 한 시민단체 간부가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국내 정보를 북한에 보낸 혐의로 구속되었다고 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는 주체사상이나 북핵을 옹호하는 이적 표현물을 제작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피의자가 소속된 시민단체가 최근까지 문재인 정부의 통일부에서 지원금을 받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북한 정권을 찬양하는 해당 단체에 대한 통일부 지원이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있었고 기어코 해당 단체의 간부가 간첩 혐의로 고속되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제대로 된 해명도 사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근거가 불분명한 X파일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정작 대한민국 안보와 직결된 진짜 X파일을 국민 열세를 지원을 받은 시민단체가 북한에 넘기고 있었다며 완전 허당 안보, 허당 정부 아니겠습니까? 큰 댐에 둑도 방치한 작은 개미구멍으로부터 무너지는 법입니다. 정부는 이적단체 지원에 대한 공식 사과와 함께 지원 경위를 설명하고 재발 방지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진보의 가짜 탈을 쓰고 북한 정권을 추종하며 국가의 안보에 균열을 내는 세력이 있다면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안보에 여야 진보 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